에? 뭐라고요? 나 10년 차 코순이야. 처음으로 싸본다. 10년 봤으면 30 되겠네? 어디 살아요? 아, 27살? 아, 진짜? 어디 사세요?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대전? 아, 멀다. 멀어, 멀어. 왜 코순이들은 항상 지방에 살까? 아니, 진짜, 안산 정도만 돼도 진짜 졸라 들이댈 텐데. 이제 들이댄다는 게 이제 공포겠지? 코순이들 입장에서는? 아, 인천이랑 한 4, 50km만 떨어져 있었어도 많이 들이댔을 텐데, 대전에 사시니까 다행이네요. 안전권에 있으시네. 예. 이제 인천 청라에서 한 50km 정도 그 범주 내에 있으면 그때부터 조금 위험 지역이거든요. 생존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그 김풍 아저씨 라면 꼰대 보는데 그 이재훈 배우님이랑 그 저 뭐야 진 비빔면 먹는데 겁나 맛있게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랄프한테 얘기했지. 랄프야 진 비빔면 10개만 시켜라. 넌 진 비빔면 먹어야지. 진 비빔면 그리고 팔도 비빔면 그리고 배홍동 이게 세 가지가 있어. 비빔라면 3대장. 근데 진 비빔면 내가 안 먹어봤어. 배홍동 먹어보고 그 팔도 비빔면 먹어보고 근데 진 비빔면 안 먹어봤는데 진 비빔면이 다른 비빔면들에 비해서 소스가 좀 많이 함량이 좀 있대. 그리고 20% 더 양이 많대. 그러니까 라면 업계에서도 비빔면은 국물 라면도 아니고 해가지고 짜파게티처럼 헤비하지도 않아서 두 개 정도는 그냥 끓여 먹으니까 그래서 조금 양을 더 많이 해가지고 내놓은 제품이야. 두 개만 끓이라 그랬어. 원래는 세 개, 네 개 끓이는데.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이제. 이제는 불닭볶음면에 그 불자만 들어가도 인상 써지는 나이가 됐어. 자꾸 나이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막 40대, 50대 돼가지고 막 와, 불닭볶음면 먹자. 와, 나 엽떡 먹자. 이러지 않잖아. 자꾸 나이랑 자꾸 연관 짓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느껴. 작년에 내가 스코빌 지수 꽤나 높은 거 잘 먹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마라도 그러고 막 한 단계씩 다 낮춰서 먹으니까 형 그렇게 늙은 나이 아니야.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지 마. 근데 신체 나이가 내가 봤을 때 병원 가서 검사하면 나 70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뇌 빼고 다 늙었어. 내가 봤을 땐 그래. 오늘 방송을 알프야. 네. 2시 34분부터 풀영상에 올려.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싹 다 잘라서 올리지 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풀영상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도 왜 그전 건 안 올라옴?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시던데 그 전에 분위기 안 좋았어요 저희가. 예,
좀 싸웠습니다. 시청자분들이랑. 예. 그래서 안 올린 거예요. 올려봤자 제살 깎아먹기니까. 오슈는 진짜 할 게 많다. 뭐 또 이슈도 많이 터지고 지금 네이버 메인 장 보는데 뭐 이범수 배우님 뭐 나오고 지금 뭐 난리 났네. 이거 물. 그럼 오슈 할 걸 좀 정리를 해놓고 그걸 라면 먹고 합시다. 이거를 내가 좀 정리를 해놓자면은 봄날 BTS 듣고 싶어요. 다 같이 봄날이요? BTS 노래를 좀 듣자고? 제가 뭐 멜론인가요? 예. 그 죄송합니다. 예. 따로 들으세요. 일단 뭐 있지 여러분들? 박보람 씨 사망 소식은 뭐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타살이었냐 그거였는데 그건 별로 다룰 게 아닌 것 같아. 넘어가. 코첼라. 코첼라 르세라핌. 라이브 논란. 뭐 어땠는지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해 줄게 이거는. 듣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고영욱. 이상민 저격. 고영욱, 이상민 저격. 뭐라 그랬어? 이상민한테? 이상민한테 뭐라 그랬음? 아, 70억 빚. 70억 빚 갚은 거 꼴 받는다 뭐 이런 거야? 아, 그것도 뭐 있지? 아, 고기 남자? 고기 남자 뭐라 그랬는데? 고기 남자 논란. 레시피는 네가 알아서 쳐봐. 또 뭐 있지?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집계단이 꺼져.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자는 미친 젊은이. 또 뭐 있을까? 부산 20대. 아니 그 부평이 부천이잖아. 부천. 부천이었나? 부평이었나? 아, 파주 파주. 파주 모텔. 파주 모텔 결론. 파주 모텔 사망 사건. 결론. 권은비 24억 건물주. 그리고 성인축제 미러지. 성인축제 서울시. 전기 끊어버린다.
하지 마. 또 뭐 있어? 김밥집 고객 얼굴 박제 논란. 햄 빼면 2,000원 상승 하나요? 아니, 햄 빼주면 2,000원 받는다고요? 육대빵? 고깃집 육대빵. 공짜 홍보 달달하네. 개꿀? 소초갈비 꺼져.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코트 상차림비 논란? 그건 논란이 안 돼. 그거 자본주의 먹방이랑 비교하는 게 억까라는 게 이제 밝혀졌으니까 그건 이제 나는 그 논란에서 빠져나왔지. 나는 다행이야. 근데 오늘 진짜 랄프가 변호해 준 게 아니었으면 오늘 좀 큰일 날 뻔했어. 태국 송크란 206명 사망 1593명 부상. 태국 송크란 안 다룰게요. 안 다룰게요. 국회의원 총선 민주당 압승 민주당. 야, 이거 있네. 죽인 딸을 2년 동안 김치통에 숨겨놓고 양육수단 챙긴 사건. 요거 있네. 요거만 보자. 죽은 딸 시체 유기. 김치 냉장고? 김치통이네. 김치통에 숨겨. 오늘 큼지막하게 요거 10개 정도를 다루고 이제 짤막한 거 그런 것들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부터 올리지 마. 어. 벌써부터 올리지 말고. 제이엠 이혼했어? 헐. 일본 저기 일본 와이프였잖아. 와이프가 일본 분이었잖아. 야. 국제 결혼인데 이혼했구만. 보아를 고소한 커뮤니티 명단. 그것도 재밌겠다. 보아 SM 보아 욕한 년들 다 나와. 보아 악플 실체. 청천산 민주당 압승으로 윤석열 제압했는데 아티제파가 8,000원에서 890원 된 이슈도 해주세요. 어, 그건 너무 너무 그거 쉰 이슈야. 어, 그거 개밥 신내나는 이슈다. 어, 그거 개밥 신내나는 이슈고. 대파 논란 이제 그만해. 예. 윤 대통령 얘기 이제 그만하자고. 근데 임기 최초, 우리나라 최초 임기 내 여소 야대 대통령이니까 그만큼 어 영향력, 뭐 입지, 뭐 능력 다 나오는 거지. 어. 여소야대가 뭐냐면은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대통령이 속한 당, 그게 이제 여당이잖아. 여자가 이제 들어갈 여, 이게 어, 여당. 어? 야당은 뭐야? 밖으로 나갔잖아. 야, 그러니까 어, 외부. 어. 근데 보통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어, 여당이 더 많아. 어. 그거야. 이거를 모르는 거는 국평호 아니야? 사실 내가 성직원인데 나 이거 유튜브로 배운 지식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야. 성직고에서 실제로 가르쳐주는 지식인데 여소야대를 모른다? 내가 지적 허영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어. 여당 야당을 모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생색이 아니라, 아니 솔직히 맞잖아 이거는. 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 그대로 끄집어 내갖고 내 그 해마에서 요만큼 있는 그 조각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후천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교육 과정에 있었던 지식이야. 여당 야당 그거 알려주는 게. 어. 그러니까 5년이잖아 대통령 임기가. 그래 그 말이 맞아. 모든 임기가 여소야대라고. 맞아. 그게 최초가 윤두창 아니 윤석열이라고. 오케이. 어. 아니 윤 씨들이 요즘 저 여론이 안 좋아. 자, 윤 씨들이 여론이 안 좋은 게 어. 윤 씨 중에 고트.
윤씨 고트. 원래는 윤석열이었음. 지금 아니다. 이제 전무후무 레전드는 윤봉길. 그 이후 윤석열이었는데 지금 아니다. 윤성빈, 윤태훈, 윤계상 있네. 윤계상, 윤루카스, 윤미래, 윤동주는 누구야? 윤동주 시인. 시인 윤동주. 서동주 아니야? 윤동주. 서동주랑 헷갈렸어. 그리고 그 세 박사 윤무부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윤무부. 네. 오케이. 일단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네. 드십시오. 1인분입니다. 이게 한 개라고? 두 개요, 두 개. 너 안 먹어? 먹어야지. 양이 작잖아요, 형. 한 개 더 끓여야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아, 같이 먹어? 아, 괜찮아. 먹어, 먹어. 좀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아. 먹어. 커 먹고. 먹어. 그러면 앞접시 좀 가지고. 앞접시 가지고. 이 비빔면을 저기 진 비빔면인데 진 비빔면 양 좀 봐. 야무지죠? 두 개. 양이 많아. 두 개인데. 간단하게 먹고 120%래. 보통 라면 한 개 분량의 20%래. 비빔면 먹는 사람들이 그만큼 한 개로는 성이 안 차니까. 이게 그 가위를 갖고 와 봐. 예. 요거는 이제 냉삼. 재래식 냉삼. 요거랑 같이 이제 먹어야 기가 막히지. 처음 먹어. 좀 맵다고 그러던데요? 비빔면 담을 때도 예. 반반 담지 말고 여기서 딱 가위로 절반 반절 싹 해서 먹으면 된다. 드셔보시죠. 이게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형님이 북한. 그러면은 딱 그럼 딱 절반이 되는 거지. 남한을 먹을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딱 반절 나눌 수 있다. 깔끔하잖아, 절반. 먹어, 먹어. 반절 딱 해가지고 그리고 삼겹살도 여기다 딱 이렇게 좀. 형님 거기 놔두세요. 아, 침범하지 마. 반절 딱딱 먹게. 왜냐면 돼지인 줄 알잖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지인 줄 알아요. 이렇게 행동하면은 더 가식적인 돼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 이게 맞아, 여러분들? 원래 하던 대로 했으면 아무도 돼지라고 안 할 텐데 형이 돼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형을. 돼지지만 예. 돼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테레오타입의 돼지가 되고 싶지 않은 거지 나는. 스테레오타입의 돼지는 뚱뚱하기 때문에 뭔가 식탐이 너무 강하고 효자손 맛 좀 보여주시죠. 식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표독스럽고 이 사람은 탐욕적일 것이다.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스테레오타입의 돼지를 벗어나기 위해 반절 깔끔하게 나누고 거기다가 삼겹살도 정확하게 반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네가 날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저 사람 참 탐욕적인 돼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합리적인 돼지였구나. 아, 코트는 합리적인 돼지구나. 오, 이미지 올라가잖아. 오케이.
돼지로서 10년 이상을 돼지로서 살면은 어느 정도 돼지에 대한 이미지에 그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 형이 그래서 돼지. 그러니까 너가 이제 약간 그 멸치에 있어 멸치 이미지에 있어서 10년 이상 살았으면, 예. 너도 이제 멸치 이미지에 조금 기여를 하는 바가 있는 거지. 일리 있는 얘기잖아. 일리 있죠. 그치. 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볼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 돼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돼지가 되어야지. 그래야 돼지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럼 이미지와 반대로 행동을 해야 희석시켜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인 거지. 인정? 네. 돼지죠. 이미 오케이. 풀었어요 지금. 아직 먹어볼게요. 그만 이야기하세요. 5분 뒤에 날피아 또 먹을 거 없냐? 하실 거예요. 이거 맛있다 이거. 아니 별로 안 매운데요? 맵기 딱 적당해. 네. 맵기 딱 적당하면서 아 좀 맵다. 그리고 소스가 많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뭐? 배용동이 더 맛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비빔면 지금 배용동, 팔도, 진비빔면 세 개 먹어. 진비빔면 제일 맛있는데. 진짜요? 응. 형은 딱 이 정도 맵기 타입을 좋아하시나 그게 보네. 아니라 소스가 많아. 팔도는 가끔씩 소스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 우리 거 랄프한테 좀 선 넘지 말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방금 집어가면서 아 그쪽에 있었는데. 방금 집어가면서 내 거 살짝 가져가더라고. 아 이런 행동을 조심해야 돼. 멸치 분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절 정확하게 반절 나누기로 했으면은 선 넘지 마. 오케이. 제 입맛에서는 배용동이 좀 맛있는 것 같고 제가 약간 좀 초딩 입맛이거든요. 예. 저 같은 맵찔이 분들은. 약간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맵기입니다. 예. 아, 진짜 맛있다. 양이 좀 많아요 근데. 아니 진비빔면 소스가 진짜 많네. 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 맞아요. 가끔 팔도 끓여가지고 먹잖아 여러분들. 소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 근데 여기 소스가 많아서 그런지 잘 이게 되네. 괜찮은데? 이 고기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데. 자, 봐봐. 비빔면에 소스가 더 많아야 되는 이유. 짜파게티는 여러분들. 짜파게티는 이제 끓인 상태로 뜨거운 상태로 먹는 거잖아. 소스를 이제 범벅해서 먹잖아. 근데 얘도 범벅이 종류긴 한데 얘는 빨아서 먹어야 돼. 면을. 뭔 말이냐? 면을 삶아가지고 차가운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전분기 없애서 먹어야 돼.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끓일 때는 그렇게 막 면 빨아가지고 면 투명한 상태로 해가지고 전분기 아예 없앤 상태로 소스를 넣진 않아. 남자들이 끓일 때는 보통 뜨거운 물 부어내고 체에다가 그냥 놓고 거기서 이제 찬물 틀어가지고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촥촥촥촥 물 좀 빼내고 그 상태로 그냥 그릇에다 때려넣고 그 상태로 전분기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로 소스를 넣기 때문에 소스가 상대적으로 좀 양이 적게 느껴져. 그래서 조금 전분기가 좀 있으면서 좀 싱겁게 느껴지기던. 나는 그 항상 비빔면이 항상 그랬어. 근데 얘는 그것까지 예상해가지고 소스를 더 많이 줬어. 그러니까 진비빔면의 이 소스 향이 나는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배용동과 맛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팔도는 기존에 이제 많이 해먹던 늘 먹던 그 맛이죠. 늘 먹던 그 맛이고 그동안 너무 직권을 많이 했어. 맞죠. 팔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제 배용동이랑 진비빔면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3파전이 시작됐고 이 비빔라면계에 3파전이 시작됐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팔도 비빔면밖에 없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강점기라고 생각해. 팔도 비빔면 강점기.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렇게 뭔가 더 진화돼서 나오니까 배용동도 이 진비빔면도 너무 좋다. 경쟁력이 있다. 팔도는 안 쳐다보게 된다. 뭔가 자꾸 짜파게티 비유하면서 뭐 구간이 명간이다 이러는데 개소리죠?
당장 세 개 다 끓여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해도 진비빔면 혹은 배웅동이 나올 거야. 팔도는 난 별로 같아. 어. 난 이제 팔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야. 저도 제 입맛에는 1등 배홍동, 2등 요거, 3등이 팔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빔면 시장이 아직도 50% 넘는 게 팔도다. 그런데 라면 시장은 그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아. 라면 시장은 그렇게 빠르게 변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라면 시장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그게 있어서 그 관성적으로 비빔면 먹으려면 팔도를 찾거든. 하지만 정작 데이터적으로 딱 놓고 진짜 냉정하게 분류해보면은 팔도는 3위일 수밖에 없어.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 얘 후발주자야, 진비빔면은. 나온 지 오래됐다고요? 얼마 됐어요, 나온 지? 나온 지 오래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바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맛있는데? 왜 자기 기준이 맞다 함? 그럼 너는 팔도 비빔면 계속 먹어라? 팔도만 먹어 계속. 안 말려? 많이 먹어? 방금 그 말 듣고 지금 편의점에 뛰어갔어요. 진비빔면 사러. 팔도 많이 먹어. 안 말려. 많이 먹어. 팔도만 먹어. 팔도만. 다른 거 먹으면 죽여버린다. 배홍동에 눈 조금이라도 눈 굴려봐. 쇼핑카트로 쳐버릴 거야 진짜. 씨발. 어디 사냐 너? 아니 난 너무 맛있는데? 진비빔면 일단 양 더 많아. 20% 더 많아. 네 맞아요. 적혀있어요 앞에. 그지? 20% 더 많아. 그리고 소스 넉넉하게 줘. 그래서 마음에 들어. 근데 지금 저기 반을 먹었잖아요. 20%가 많아져서 두 개 끓여야 돼. 성인 남자 하나 먹으려면. 한 끼 먹으려면. 너 그렇게 부족해? 난 딱 맞는데 지금? 진짜야. 구라가 아니라. 나 딱 좋은데 지금? 진짜요? 응. 오케이. 라이프 근데 비빔면 많이 좋아하긴 해. 맞아. 라이프가 다른 라면보다도 비빔면에 좀 약간 집착이 있어. 비빔면 끓일 때 내가 몇 개 끓일까요? 한 세 개만 끓여. 에이. 하면서 막 역정을 해. 여러 개 끓여야 돼요. 역정을 내. 얘는 비빔면 많이 좋아해. 다섯 개는 끓여야죠. 다섯 개를 딱 끓여. 진짜 거짓말처럼 둘 다 다섯 개를 먹어. 남자 둘이서 다섯 개 먹어줘야지. 최소값이 내기. 라이프가 비빔면 많이 좋아해. 배홍동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약간의 그 과일 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나거든요 배홍동은. 그러니까 소스적으로 조금 더 맛있는 건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나는 양도 많지, 소스 양도 많지. 난 그래서 나는 이 진비빔면이 더 낫다고 생각해. 배홍동 이름 자체가 배, 홍은 홍이 뭐였더라?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
어. 배웅동에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배. 홍어? 홍어 아니야. 홍고추? 아, 홍고추. 응. 배, 홍고추, 그리고 동은 동치미. 어. 그래서 이제 배웅동이라고 하더라고. 맞네. 동치미 맛도 약간 나는 것 같네. 어. 네가 느꼈던 그 상큼함이 아마 동치미 맛일 거야. 난 배도 있는 것 같고. 배랑 홍고추랑 동치미. 그래서 배웅동이라고 하는데, 뭐 맛이 난 사실 비빔면이 그렇게 막 대단히 뭐 맛이 뛰어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포텐이 막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 안 해. 맞아. 그냥 적당히 먹을 정도. 잘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다. 맛있어. 이거 뭐야? 6개 남았으니까 또 먹으면 돼. 괜찮네. 예. 그래서 주로 우리가 면식을 한다 그래도 주로 먹는 면식은 아니니까. 그지? 아, 풀 영상이 올라갈 먹방이 굉장히 짧긴 짧은데. 나름 임팩트 있었다. 자 이제 진짜 컨텐츠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 컨텐츠를 시작하는 나. 너무 멋져. 너무 책임감 있어. 왜냐? 결국 받았기 때문에. 자. 그만큼 길게 하면 그만이야. 진비빔면 먹어라 여러분들. 배웅동 먹지 말고. 진비빔 맛있다. 진비빔면 편의점에서도 팔고. 진비빔면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 하나만 얘기할게. 진비빔면은 온면으로도 먹을 수 있고 냉면으로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물을 따라낼 때 컵라면에 그 물 따라내는 그 구조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놨어. 겉껍질이 있어갖고 거기를 딱 벗겨내면, 그걸 딱 벗겨내면은 이제 구멍 세 개로 이렇게 길다랗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거기로 이제 물 버리기 되게 쉽게 돼 있어. 약간 이지 커팅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서 물을 비워내고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해. 컵라면도 괜찮아. 진비빔면이. 먹어봐. 먹어봐.